안녕하세요, 띠부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영상에서 별사탕이랑 먼지들을 엄청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거 붙이느라고 몇 시간 동안 계속 핀셋을 잡고 있었더니 이 손바닥이랑 손목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조금은 간단하게 그냥 동글동글 굴리기만 하면 뚝딱 완성되지는 않는 커비를 만들어 볼 겁니다. 커비는 이 워프스타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으로 만들 거예요. 자, 이제 푸딩에 빠뜨려 볼 겁니다. 근데 왜 하필 푸딩이냐고요? 그냥 귀여울 것 같아서요. 푸딩에 굴곡이 많을수록 커비 얼굴이 이렇게 왜곡되어 보일 것 같아서 최대한 단순한 모양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이렇게 한 스푼 떠진 모양으로 만들어서 잘 구워주고 실리콘 틀을 만듭니다. 먼저 유토로 벽을 세워놓고 실리콘의 주재와 경화재를 10:1 비율로 잘 섞어줄게요. 이제 푸딩 원형 위에 잘 부어주고 이게 반 정도 굳으면 한 번 더 부어줍니다. 실리콘이 찢어지지 않도록 거즈도 중간중간 덧대주었어요. 이제 석고틀도 만들 거예요. 석고가루를 물에 잘 개어줍니다. 석고를 담기엔 제 그릇은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이제 실리콘 위에 잘 펴바르고 시간이 지나 다 굳으면 틀에서 원형을 빼줍니다. 다행히 기포 없이 잘 떠진 것 같네요. 다음은 에폭시 레진을 부어줄 차례인데요. 사실 여기서부터 이번 작품의 고생길이 시작된답니다. 그럼 제가 어떤 뻘짓들을 하는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핑크색 푸딩을 만들기 위해서 레진에 조색제를 섞어주려나 봅니다. 근데 원래 이 조색제가 자기주장이 좀 센 편이라 진짜 조금만 넣어도 색이 확확 바뀌거든요? 근데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이걸 그냥 냅다 부어버립니다. 너무 진하다. 아무 일 없던 척 다시 섞기를 시작합니다. 오, 이번엔 인내심을 갖고 정말 조금씩만 섞어주고 있네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드디어 원하던 색깔이 나왔나 봅니다. 이제 커비를 틀 안에 고정해놓고 레진을 부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잠깐만, 저기요. 커비는 어딨죠? 결국 커비 없는 커비 푸딩을 만들어버리고야 맙니다. 참 빨리도 안다. 사실 저때 바로 몇 분 뒤에 학교 비대면 수업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급한 마음에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었나 봐요. 암튼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세 번째 시도를 합니다. 이번엔 잊지 않고 커비를 안쪽에 잘 매달아 두고 드디어 기포 없이 야무지게 레진을 붓는 데 성공합니다. 이대로 3일 정도 두었다가 다 굳으면 틀에서 꺼내줍니다. 꺼내고 보면 이렇게 틀에 맞닿은 부분이 뿌옇게 되는데 이건 사포로 표면을 갈아주어야 다시 투명해져요. 그래서 거친 사포부터 시작해서 점점 방수를 높여가며 겁나게 갈아줍니다. 근데 제가 모르고 윗부분을 너무 많이 갈아버려서 자칫하면 안에 있던 컵이랑 인사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다시 했어요. 도르마무, 도르마무. 이번엔 높이도 잘 봐가면서 투명하게 잘 갈아주었습니다. 오히려 좋아. 그리고 이 부분은 사포로 갈면 너무 둥그레질 것 같아서 UV 레진으로 투명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작은 디저트 스푼에 푸딩 조각을 올려두고
딸기 시럽도 뿌려줄 거예요. 조색한 UV 레진을 푸딩 위에 덮어주고 큐어링 해줍니다. 위에 데코도 조금 해줄게요. 보통 이런 푸딩에는 산딸기나 체리 이런 걸 올려주는데 저는 이 맥시멈 토마토를 올려줄 거예요. 그리고 약간 덜 익은 토마토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음은 생크림을 만들어 볼게요. 천사점토에 물을 섞어서 잘 녹여주고 목공풀과 노란색 물감을 조금 섞어줍니다. 이제 짤주머니로 예쁘게 크림을 짜서 토마토 토핑을 올려주면 하나 올리고 하나 더 넣어. 길 딱딱한 커비 푸딩 완성입니다.